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승고에서 바둑 레슨 고수로 활동하고 있고 현 바둑방송 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저희 일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일단 아침에 촬영이 있어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이제 촬영장에 갈 거고 학원 출근을 할 건데요. 승고를 통해서 만나게 된 고객과 승고 바둑 레슨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언니가 워낙 성격이 산만해서 부모님께서 언니를 이제 안 쳐두고 싶어서 바둑학원에 보내서 저는 이제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하게 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오전에 촬영하고 있는 사이에 또 승고에서 레슨 요청이 왔는데요. 20대 여자분께 레슨 요청이 왔어요. 또 수업할 수 있는 학원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오늘 바로 레슨 잡았고요. 오늘 첫 레슨 한번 이 여자분과 함께 진행해보면 될 것 같아요. 바둑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나 바둑 갑자기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쉬는 날이고 시간이 맞으면 바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출발해볼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메이크업을 마쳤는데요. 많이 달라졌나요? 똑같다. 저는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매일 기보를 보고 자료 정리를 하는데 방송 들어가기 3분 전인데요. 오늘 되게 중요한 방송이어서 약간 긴장도 되고 하는데 이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하기에는 또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바둑방송이 좋아서 하는데 바둑방송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개인 레슨으로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고객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 승고라는 앱을 알게 되면서 개인 레슨 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바둑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동안은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앱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이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바둑학원입니다. 네, 오늘 바로 레슨 받기로 한 수강생이 곧 도착을 한다고 해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해볼 텐데요. 더글로리 보면서 나도 문동원이 되겠다 여친아. 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하수입니다. 이제 저는 오목이 아니잖아요. 바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돌이 몇 개가 투자가 됐나요? 네 개. 네, 네 개. 네. 먼저 착수를 하고 그다음 위쪽, 그다음 중앙 이런 순으로 이제 지금 바둑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백만 사용해서 축을 한번 잡아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가장 많고요. 뭐 친구를 이기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계기가 생겨서 뭔가 더 강해지고 싶어서 이제 배우시려는 분들은 이제 50대, 60대 정도가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짤이 많이 돌아다니길래 그걸로 많이 접했고 송혜교가 바둑을 두는 이유도 되게 신선했고요. 바둑 수 같은 거를 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 있게 진짜로 둘 법한 수들로 잘 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대사를 칠 수 있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어요. 20, 30대 여자분들은 바둑을 배우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이번에는 또 이 드라마의 계기인지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견적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학원에도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찾아주니까 이제서야 좀 이 재미를 알아주나 싶기도 해서 되게 기뻤어요. 잘하셨어요. 네, 바로 맞았습니다. 네, 평소에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봤어요.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바로 수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진짜 많이 기뻤어요. 내심 좀 바둑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야, 어려운 거야 라는 그런 긴장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수업을 받아보니까 아, 별거 아니구나. 그냥 게임처럼 스포츠처럼 할 수 있는 문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받아갔어요. 시간에 저는 숨고 고객과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견적서 요청도 보내면서 이렇게 채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기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레슨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너무 리뷰를 잘 남겨주셔가지고 되게 저까지 뿌듯해지는 댓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진짜 잘 준비해서 가르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꼭 저에게 레슨 받으시면은 후기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회사 대표분이 계셨는데 정말 소중하게 인연이 닿아서 레슨뿐만 아니라 바둑책 사업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거든요. 숨고를 통해서 내가 진짜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모든 하루 일과가 다 끝이 났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정신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레슨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바둑에 조금 흥미, 관심이라도 생기셨나요? 네, 그동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둑은 제 인생에서 가족 같아요. 가끔은 미울 때도 있지만 또 보기 싫을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활동을 일단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송구에서 레슨도 많이 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저를 정말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다면은 성인반 운영을 하는 바둑 센터를 차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송구를 통해서 제가 정말 잘 나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프리랜서로 꼭 일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내일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